한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공중전화.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하나둘 사라졌는데요. 더 이상 공중전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흔히 CD기나 ATM기기라고 부르죠. CD기는 돈을 찾을 수만 있고 ATM은 입금도 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은행 자동화 기기들도 최근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광주은행의 경우 2년 전만 해도 약 800대의 자동화 기기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625대만을 운영하고 있어 1년 사이에 180대 가까이 없어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농협은행에서도 지난해 자동화 기기 20여 대를 폐쇄했는데요. 은행의 자동화 기기가 줄어드는 이유는 적은 금액도 신용카드로 결제라는 추세 속에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화 기기가 적어지면 그만큼 첨단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불편이 커지겠죠.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자동화 기기를 없애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카드 뉴스였습니다.